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6월 4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310장 예전 찬송 410장입니다. 310장 예전 찬송 4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만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봉독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의 위대한 승리의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목격하셨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시겠습니다만
예전에 여호수아는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러 갔다가 10명이 똑같은 장면을 봤는데 부정적으로 고백하는 바람에, 부정적으로 고백했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고백이죠.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이 없이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해석이 천연기차로 달라집니다. 그 경험을 여호수아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12명을 보내지 않고 이번에 정말 믿음 좋은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12명 숫자 많이 보는데 좋은 게 아니더란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완전 계승 행진곡입니다. 계승 행진곡.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대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대단한 승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싸우지도 않고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이런 대단한 보고를 이 두 정탐꾼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의 세계에 하나님 역사가 알려지니까 이방인들이 전쟁을 안 했는데도 간담이 녹더란 거예요. 전쟁을 의지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했던 여리고성 전쟁을 우리 매일매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매일매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크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 체험적으로 했던 보고 적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섭디다. 이런 성도들의 이 체험적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건강에 좋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수도 있고 참 앞에 막막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이 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하는 모든 적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적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섭디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두 정탐꾼은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이 있고 뭐 삶에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다만 그 악한 세력들의 간담을 녹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죠. 정말 신앙의 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단한 기적 같은 이 광야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지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가치도 없고 아무런 믿을 만한 존재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끝끝내 지키고 이끌어 오시고 이거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직전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녕 이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견고한 성을 가진 주민들이 간담이 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더란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을 붙잡아주고 함께 하셨다는 것. 이 사실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80세 고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혔더니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파라오와 애굽의 그 강대한 군대에 간담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승리 얻었지 않습니까?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사도행전에 붙잡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잡힌 바 되고 났더니 유대교에 물들였던 많은 사람들 또 이 로마 군대들 그 사람들 간담을 녹였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하나님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간담이 녹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앞에 적들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습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에 간담을 녹이기는 커녕 우리가 너무 왜소하고 또 초라해서 오히려 세상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 간담이 녹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들어 어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원망에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두 어깨를 든든히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 앞에서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강구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정녕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간담이 녹는 위대한 승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께 견고히 붙잡힌 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떨 때 세상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고 우리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병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 세상은 혈과 육기로 이 능력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 의의 병기. 하나님 의의 병기는 성경에 하면 눈에 보이는 창이나 칼이나 총이 아니죠. 대포가 아니고 미사일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주셨는데 공격력 무기는 딱 하나인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의의 검, 칼.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의의 병기,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결단코 이 죄악의 세력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장된 사람은. 여러분 힘들어 어릴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말씀이 솟구쳐 나시고 생각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세상의 죄악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오로지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구 눈치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실로 성도들이 이처럼 담대히 행동할 때 세상 분명히 말씀 앞에 간담이 녹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신앙과 이 세상 사이에서 엉거주춤하고 뭐 적당히 대충 살려고 하는 뭐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겁하게 사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진정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 간담을 녹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흡수돼서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또 교회가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걱정될 때가 많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병기로 무장한 위대한 성도는 언제나 놀란 승리를 얻습니다. 종교계가 루터의 경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놀란 신앙적 용기를 보십시오. 그는 혈혈 단신 혼자 몸이었지만 당시 절대 교권과 권력을 휘둘렀던 교황의 간담을 녹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종교계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신은 연약한 존재를 해도 하나님께서 덧입혀주신 의의 병기로 무장한다면,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생명의 말씀된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묵상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의의 병기로 무장한 영적 전쟁을 잘 감수하는 위대한 용사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능력자. 하나님 주신 능력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능력을 행할 때 이 죄 많고 악한 세상에 간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압하고도 남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또 사도바울의 능력에 공포를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야, 보통 사람 같으면 저런 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텐데 저 사람도 우리가 좀 다르구나. 그렇게 할 때 세상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 거민들이 간담을 녹은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놀란 능력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행했던 놀란 능력.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다양한 시대에 온갖 불법이 팔을 치고 또 불의의 전쟁은 계속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악한 세력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주의 안에서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담대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죠. 우리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세상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힘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힘있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질 있기만 한다면 세상에 감히 우리를 어떻게 넘보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우리를.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하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잘 무장하고 또 그 하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들 되셔서 진실로 삶의 고달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야지 사실은.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무런 표가 안 난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좀 두려워도 하고 조심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오히려 비웃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의의 병기로 무장이 됐을 때, 복음의 능력자가 될 때 우리 삶 자체가 참으로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힘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능력으로 압도해 가고 그때 복음도 전파되는 거죠. 요즘은 뭐 전도회가 정말 어렵습니다만 우리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를 하고 증거받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한 영국인이 자기 50살 생일을 맞아서 5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50파운드 돈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50파운드면 뭐 한 7, 80불 됩니까? 뭐 큰 돈에 해라 생각합니다만 이게 한 130년 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지금 몇천불쯤 되겠죠. 이 방법과 어디에 이 기부금을 낼까 목사하던 중에 그 중에 10파운드를 떼가지고 조지 밀런 목사님이 운영하시던 그 브리스톨 시에 있는 새소망 고원입니다. 그 조지 밀런 목사님이 운영하던 고원이 새소망 고원. 그게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자기 생일이 되면 기부금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브리스톨 고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기다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생일 아직 멀었지만 10파운드 수표를 새소망 고원으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밀루 고원으로부터 기부금이 접수됐다는 영수증을 받고 또 연말엔 이 고원의 회계 보고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는 독지가들의 명단과 1년간의 고원 운영에 대한 그 기록들이 나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가 기부금을 우승한 날짜 바로 앞에 다음 같은 이 조지 밀루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돈도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모두 바닥에 났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으란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고원을 이끌어온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길을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분이 10파운드 책을 보낸 거예요. 그걸로 또 고아들이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던 조지 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묘한 방법으로 그의 앞길을 예비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로 뭐 그런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거기에 뭐 이런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앙으로 나아갔다 오늘 두 명의 여리고 정탐꾼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미리 예배하시고 승리의 길을 이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여러분이 여리고 정탐꾼이 되셔서 여러분 삶 앞에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현실이 육신의 건강 때문에 또 여러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되고 지쳤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있게 떨치고 일어나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또 당당히 나아가서 그들이 세상에 내 앞에 간담이 녹습니다. 그런 위대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고달프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됨으로써 또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힘으로써 세상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는다는 승리의 외침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참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의 질병으로 애타는 그 어머님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과 처지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육신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병들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담을 얻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산업을 지키시며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의 삶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서 그 병든 땅 고통받는 백성들의 눈물에 하나님 구체적 응답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살기 위해서 기도드리오니 이 힘들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함께 하시며 또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의 삶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체적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위에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 입술의 권세를 주시고 주의 능력이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고 하나님의 정탐꾼이 되어 어떤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 능력 앞에 간담이 녹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